갑자기 생각나신가 봐요. 어떤 너무 생각나요. 스타트 할 때인가? 스타트 할 때. 저희 스타트 할 때. 처음 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마라톤 참여하셨다고 네. 들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마라톤을 해보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. 누구였지? 다 처음인 거 아니에요? 아 모두 처음이셨어요? 어, 처음으로 이렇게 마라톤 참여해보시니까 네. 뛰는 거는 좋아했지만 마라톤은 제가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. 제가 할 거라고.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뛰시니까 그렇죠. 외국분들이 막 말 시키거나 그러시지 않나요? 말 걸죠. 강경 씨는 또 느낌이 어떠셨어요? 처음 아, 2만 명인가요? 참석 자가 만예 네, 출전자가 2만 명 1만 명인가요? 만 명인가요? 만 명인가요? 아무튼 그 군중 사이에서 같이 섞여 있으니까 네.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아, 네. 다 같이 다들 흥분해 있어요. 맞아 맞아. 아, 또 흥분하면 또 완전 텐션 업이 또 황희 씨가 그때는 공기가 같아지는 순간이에요.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이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 많이 쓰시네. 아드레날린부터 시작해서 이게 많이 이게 흥분 지수가 많이 올라가셨구나. 네, 그냥 가서 바로 땅 하는 게 아니라 네. 뭔가 좀 예열 시간이 되게 있어요. 예열 시간이 다들 막 끌어올리는 시간이 있어요.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 다 처음 보는데도 그냥 다 같이 화이팅! 힘내! 야 하자! 하자! 한다면 카운트가 이렇게 돼요. 그 다음 바로 나가는 순간이 이 순간인데 되게 흥분됐어요. 사람 다 함성 지르고 함성 지르고 집도 되게 옆에 많은데 네. 다 창문 열고 맞아 응원해주고 아, 다 같이 응원해주시고 네. 너무 즐거우셨겠어요. 자 그럼 모두 완주하셨나요 혹시? 글쎄요. 아 이거 안 통하네. 제가 바로 넘어와서 얘기해 어휴 말할 뻔했다. 맛있다. 스포할 뻔했네. 아 스포가 다 됐고 했는데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자 이거 그러면은 방송으로 다들 확인해 보시고 이때 달리기 했을 때 한 번씩 너무 힘드시잖아요. 그때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셨나요? 몸 그만 뛰고 싶다 이랬을 때 방송으로 보시면 되죠. 안 넘어오네. 저 이태선 씨 이렇게 힘드셨을 때 어떻게 네. 위기를 극복하셨어요? 저는 카메라가 보고 있다. 아, 역시 원동력은 카메라다. 그렇죠. 자 이거 저 잘 안 넘어오는데요.